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티형 히어로 스포츠 선베어스의 승관 16차전 맞대결을 민은기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에 김병희, 2번에 이주형, 3번에 송성문, 4번에 김혜성, 5번에 최주환. 자신의 커리어 첫 선발승 상대를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김윤아 선수입니다. 1번에 정수빈, 2번에 허경민, 3번에 양의지, 4번에 김재환, 5번에 양석환. 직전 경기 상대가 키움 히어로스였고 당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패배를 갚아주려 합니다. 50도루까지 단 두 개만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밀어버립니다. 왼쪽 안타가 됩니다. 결국에 출루에 성공하는 1번 타자 정수빈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투수가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타자를 받았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센터 쪽 중견수 살짝 내려옵니다. 잡았습니다. 원아웃. 변하고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잡고 2루 아웃카운트 하나만 올립니다. 떨어지는 거 스윙 삼진 아웃. 잘로 3루 1루 2&1 잡아당긴 타구 먹힌 타구가 드라이브 앞에 떨어집니다. 오늘 경기 키움의 첫 번째 안타입니다. 또 최강 야구라는 데서 트라이 어땠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사연이 많잖아요.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윅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2루 돌아 3루까지 2사 2회 연속 안타입니다. 박주영 선수 예. 몹죠 152km 루킹 삼진 잘로 3루 1루. 예상보다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2루수 정면 경쾌한 스텝과 함께 강승호 선수가 처리해줍니다. 20호전이지만 변화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좋은 변화구가 바깥쪽에 꽂혔습니다. 긴 시즌 가려면 이닝을 일단은 이닝을 먹어줘야 돼요. 그럼요 예. 원투 헛스윙 삼진 아웃. 땅볼 하나와 삼진 두 개, 3자부터 이닝을 다시 만들고 있는 발라주빅 선수입니다. 핫스윙, 삼진 아웃. 눈에 확 들어오는 조공으로 삼진을 잡는다? 좋습니다, 지금 예, 키운 배터리가. 마운틴 삼진이었어요. 잡아당긴 타고 왼쪽으로 좌익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따라가서 잡았어요. 아, 좋은 수비인데요. 멋진 캐치를 보여주는 좌익수 박주홍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 땡공이었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물러났다가 다가옵니다. 잡았습니다. 3점프 이닝을 만들고 있는 키움의 선발 김윤아 선수입니다. 이번 그 타석에서도 아직은 스윙은 없습니다. 낮게 들어오는 공을 불러내면서 원래 출루하고 있습니다. 박주홍 8번 타자. 하나 팬, 랜더스 팬. 땅볼 유격수 잡고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비디오 판독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각도 보시죠. 네, 자, 판독 결과 세이브로 바뀝니다. 빠졌어요. 볼넷입니다. 이번 이닝에만 볼넷 두 개째. 풀타임으로 선발 뛰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많은 공 던지는 게 조금 무리는 있거든요. 때렸습니다. 아, 1리간에 빠져나갑니다. 오른쪽 안타. 1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주영의 적시타.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먼저 앞서갑니다. 점수 1대0. 첫 두 타석을 삼진으로 압도를 했었는데 이번 타석에서는 이주영이 그 공을 빼냅니다. 예. 선발 발라조빅을 마운드 위에서 내립니다. 4승 3패, 9개 홀드, 9개의 세이브, 2.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 볼이에요! 2사 말루! 걷어올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거의 제자리! 잡았습니다! 잘로 말루! 정수빈과 김재호 선수가 기록한 안타입니다. 그리고 허경민도 안타를 뽑아냅니다. 자, 그리고 허경민 선수도 대주자와 교체가 되는군요. 와. 주자 뛰었습니다. 그리고 공 2루에 쏩니다.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대주자 이유찬. 득점골의 양의지 높게 떠올랐고
양의진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홀리데이. 오! 포수가 잡았습니다. 아직 저 경험이 없는 선수고. 그래도 오. 송성문이 그래도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피하긴 했는데. 초고 타격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1호주자 3루 통과. 동점을 향해 들어옵니다. 김재환의 동점 적시타. 점수 1대1. 선베어스가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몸쪽 공 때렸습니다. 먹힌 타고 왼쪽으로 좌익수 낮고 지점 포착 잡았습니다. 투아웃. 몸쪽 빠집니다. 볼넷. 세 투수가 세 타자가 박치고 있고 뒷맞은 타고 내야 높게 3루수 잡겠다는 신호 보여주면서 잡았습니다. 3아웃 잘로 1루 1루. 4승 4패 4개의 홀드 3.9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로 데타 카드 변상권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초고 타격 중견수 편타. 조금이라도 묶으려는 의도고요. 예. 번트 됐어요. 투수 정면. 잘 됐어요. 타자 주자만 처리합니다. 키움은 트레이드권을 받아서 좋은 신인들을 뽑았고. 변화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좌중간 중결수 슬라이드 캐치. 야. 정수빈답게 정수빈스럽게 멋진 아웃카운트를 채워줍니다. 아 큽니다 저거. 메이저리그나 이런 건 뭐 선수들 꿈이 있으니까. 예. 아,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 중결수 패타. 이루어주다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멀티히트 2타점. 다시 팀에게 리드를 안겨주고 있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점수 2대1 키움 히어로스. 6승 1패 19개의 홀드 3.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이닝 깔끔하게 막은 이후에 다음 이닝 점수가 필요한데요. 핫스윙 삼진 아웃. 최근에 최지강의 또 부상이 있어서 다시 이제 멘트에서 빠지긴 했는데 예. 디셉션이라고 뭐 요즘 그렇죠. 현대 야구에서는 굉장히 이제 투수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낮은 코스 최주원의 방망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팀 기록을 갈아세운 이후에 더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요. 예. 그 주목곳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높은 코스 헛스윙 삼진 아웃. 김혜성, 최주환, 김건희 모두 삼진 처리합니다. 이병헌의 8회 KKK였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원아웃 2회 양의지 안타 출루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대주자를 활용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없이 떠버렸어요.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빠졌습니다. 볼넷. 또 몸쪽 바운드볼 빠졌어요. 주자들이 한 베이스 진로합니다. 높게 볼넷. 8회 말 두산 베어스가 확실한 찬스를 잡았습니다. 2사 주자 말루.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못 잡았어요. 주자 한 명, 두 명 들어옵니다. 이 경기 두산 베어스가 이제 앞서갑니다. 점수 3대2 한 점의 리드 두산 베어스. 이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산 베어스의 클로저 김태견 선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김태균 선수 가족들이 오셨군요. 아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다 오셨군요. 예. 들어올렸습니다. 센터 쪽. 애매한 위치 떨어집니다. 원 앤 투.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잡고. 2루 공이 빠졌습니다. 자 2루 주자 3루까지. 자 지금은 2루 주자는 당연히 3루까지 가는 거고요. 네. 지금 1루 주자가 주루 상황에서 1루수와 충돌이 있었거든요. 예예. 예. 여기서 동선이 겹쳤는데요. 안전진로권. 그러네요. 예. 박수정 2루까지.
주자 3루 2루 29제를 던지게 되는 김태균인데 지금 변화구 딱 하나 던졌습니다. 버트 됐어요. 1루수 주어들고 3루가 못 1루에 들어오고. 그리고 3루 주자 홈런 홈런 들어옵니다. 야 이런 묘한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독점 김연아스. 자 여기 못 들어왔어요 3루 주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텀을 타서 다시 3대3 동점 높게 들어갑니다. 볼넷 원버터 스트라이크 송성문 찍어 때렸습니다. 큰 마운드 땅볼 이루수가 잡고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이렇게 3아웃 키움이 9회 초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 점수는 3대3 동점입니다. 아까 이제 몸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에 허승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서 선두타자 출루가 만들어졌어요. 주자 뛰었고 정수민 볼넷 그리고 공 1루에 쏩니다. 정수민 볼넷 볼넷이죠 그죠? 네. 번트 됐습니다. 3루죠 송성근 끌어들고 1루 선택 직전권에 주자 2명 됐습니다. 높게 떴어요. 아, 오른쪽 멀리 못 가요. 이루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떨어뜨릴 또 공이 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헛스윙 3드랑 두 팀의 승부 이제 연장으로 향합니다. 2승 1패 6.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허 스트레이트 볼넷 두타자 연속 스트레이트 볼넷 최종희 선수가 마운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판들이 이슈가 생겨서 지금 심판들이 다 지금 안으로 철수해서 예. 문동균 교수님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뭐 경기를 속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네네. 대기심이던 정종수 구심이 지금 급하게 옷을 다시 이제 착용을 하고 유니폼을 착용하고 지금 네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온열 증상 때문이었어요. 예. 초고 타격 땅볼 유격수 정면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로 세이프. KT 잡는데 4위 안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예.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갑니다. 깊은데요. 비거리 확보합니다. 윅스 잡았습니다. 주자 태그업 3루 주자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연장전 키움이 먼저 점수를 가져갑니다. 희생플라이 타점 4대3 1승 하나의 홀드 7.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변화구으로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멀리 드라이브쇼 뒤로 탑장 넘어갑니다. 침묵에서 깨어나는 캡틴 양석환의 시즌 30호 홈런 이 경기 다시 동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시즌 30호 첫 개인 첫 30홈런을 치는 순간이었고 낮게 이 공을 골라내면서 볼넷 출루합니다. 강승호 주자 뛰었고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보호대에 맞긴 했어요. 그러면 쓰리볼 어 스트레이트 볼넷 그리고 주자 말로 승리 없이 2패 7.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구종을 구사를 합니다. 띄워보냅니다. 왼쪽으로 높게 멀리 드라이브 잡았어요. 3루자 태극 이 경기를 끝내러 들어옵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 5대4 부산 베어스가 연장 접전 끝에 키움 상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정말 뭐 치고받는 난타전 많은 점수는 안 났지만 리드가 계속 바뀌는 역전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접전이었는데요. 결국 부산 베어스가 연장 끝에 정수민의 희생플라이로 이 경기를 끝내고 이렇게 되면서 오늘 4위, 5위가 또 바뀌는 순간이 됐거든요. 그렇죠. 부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1승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연장전에 나왔더니 양석환 선수의 동점 소포가 굉장히
컸네요. 그렇죠. 예. 그걸로 원점을 만들었고 결국 역전으로 갔죠. 그렇습니다.